스토리북의 감독이자 주연을 맡아서 이 영화제 제주 헌팅 좋은 영화제에 오게 된 배진주라고 합니다. 제 영화는 바다에게 이끌려서 바다를 만나러 가게 된 한 사람의 얘기인데요.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크게 굴곡진 이야기는 없어서 관객이나 보시는 분들이 상상할 수 있게 좀 만드는 영화고요. 바다가 많이 나오고 제가 바다를 많이 좋아해서 제주도의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즐기시면 좋겠는 그런 영화입니다. 우선 저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자체가 제주도 풍경이 너무 좋아서 거기 제가 18년도에 제주도 풍경, 그러니까 제주도에 혼자 지내게 됐는데 그때 자연을 독대하는 게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졌고 만들게 됐는데 진짜 그 영화가 정말 이 너무 아름다운 영화제에서 상영된다는 소식이 정말 너무 짜릿하고 기뻤고요. 그 핑계 삼아 와서 또 제주도를 여행하고 왔는데 그것도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. 제주도가 너무 좋아요. 이 영화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섯 명이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만들었는데요. 그래서 원래 이 영화의 큰 테두리에는 다큐멘터리가 원래는 있었어요. 다섯 명의 청년, 영화를 좋아하는 다섯 명의 청년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영화를 만든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원래 있었고 지금 편집이 되어야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사실 그 영화는 나오지 않았고 단편, 친구들 다섯 명이 다 하나씩 만들어서 단편 다섯 개가 나왔거든요. 그게 이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스토리인데 이번에는 편집을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다음에 한 번 더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영화를 다시 만들고 이전 영상과 그때의 영상을 짜집게 해서 그때 정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같이 해준 친구들한테 고맙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. 다큐멘터리를 아직 완성하지 못해서 일단 소리 바다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바다 소리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름다운 풍경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인물의 감정선도 감정선이지만 그 감정선 뒤에 펼쳐지는 함께 어우러진 풍경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화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나아가실 때 과정 가운데 사랑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정말 좋아요.